네, 안녕하세요. 비주기 사촌입니다. 예전에 어떤 구독자님께서 MBTI, 저의 MBTI 유형이 궁금하시다고 Q&A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한번 요번에 그거를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이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기억도 안 나고 또 오래 전이기도 해서 한번 오랜만에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거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저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중간.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 매우 그렇습니다. 연락은 중요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편지는 못 참아요.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는 편입니다.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호기심도 가끔 좋게 행동할 수 있죠. 다음.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뭐, 특정 분야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적이어도 적응 잘 못하면 못 살아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끔 이기는 게더 멋진 논쟁의 승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비동의.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내로남불을 아주 싫어하는 편이라, 또 제가 그렇게 될까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겠죠? 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글쎄, 그랬으면 제가 유튜브를 했을까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 아니요. 좀 충동적인 편이에요.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잠깐만. 아, 다시.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닌가?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이건.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걱정해요.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그럼요. 저도 사람인데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안 하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람 만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해 잘 해나가야겠죠? 네, 동의.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공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아, 네, 저 되게 그런 거 좋아해요.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그렇습니다. 공부는 인생의 정답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다른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 좀 그런 편입니다.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드물게?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성격에 비해서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을 막 이렇게 조심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중간.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니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그런 적은 살면서 거의 없습니다. 정장을 이용하거나 역할 활동에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니, 저는 좀 자유로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프레 모임 같은 거는 되게 간다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되게 좋아. 좀 많이 그런 편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주 약간?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은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직원이었던 적이 솔직히 있고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글쎄요. 인간에 대해서는 생각을 별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편입니다. 아, 가끔 감성적인 생각을 안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아니요, 일단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선택을 보류하든 말든 하겠죠?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남자들이 이런 거 실수 많이 하죠. 뭐 나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다 하면서. 아, 근데 저는 그런 친구를 뒀다가 굉장히 힘만 빠졌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전 좀 감성적인 그런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있죠, 저도.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저 일정표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거 좀 중요하지 않나? 예, 네, 맞습니다. 협력도 필요해. 중간.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뒷받침이 일단 돼야겠죠. 네,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SNS나 인터넷에서 프로필러들의 헛소문 꼴이 나는 거야. 세파는 아주 유명하죠. 네, 비동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그런가? 항상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제자리에 좀... 그런가?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도 약간 불안정한 게 있어요. 네.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아이디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편입니다.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 몽상가가 뭔 말이었더라? 아무튼 저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진 않은데.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런 편입니다. 대신에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상상력을 펼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지나치진 않지만 신경은 씁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지는 않고 아무튼 기분은 안 좋죠. 불안한지는 모르겠다. 권력을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우 그렇습니다.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약간? 네, 그렇게 막 그쪽으로 푹 빠져있진 않아요.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좀 그런 편입니다. 가끔씩. 자, 검사 결과 벌써 다 됐네요. 당신의 성격 유형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T. 마음이 63%, 에너지 56%, 이성적 사고형. 원칙주의가 좀 더 높게 나왔네? 그렇구나. 전술 계획보단 탐색 계획. 자아는 신중한 편, 자기주장형. 뭐 이렇게 나왔네요. 한번 이것까지만 읽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유형은 정의로운 사회운동가이고요. 당신이 현재 하는 사소한 행위는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퍼져나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다른 이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도 근심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숨소리가 사랑의 빛을 뿜어낼 수도 우울함으로 온 방안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즐거움을 선사할 수도 있으며 당신의 언어가 자유를 향한 열망을 독려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가형 사람은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입니다. 인구의 대략 2%가 이 유형에 속하며 정치가 코치 혹은 교사나 같은 직군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꿈을 이루며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이끄는 데에서 큰 자부심과 행복을 느낍니다. 더 못 읽겠다. 목이 솔직히 너무 아파. 사회운동가형에 속하는 유명인 버락 오바마, 오프라 윌프리, 존 구삭, 애플릭? 뭐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 들어본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한번 그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MBTI 검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을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